최근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청주 A복지재단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후원금 세입 세출과 법인 수익 회계 처리, 시설물 용도 확인과 무연고 사망자 유류 금품 처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시설장 인사를 놓고 종사자와 재단 측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각순 기자입니다. 15년이 넘도록 고생하신 원장님을 대란간에 어떻게 딴 데로 발령을 해주시고 딴 원장님을 경호한다고 우리도 노인 예? 몸은 이래도 권리는 있는 거예요. 청주 A복지재단 산하 노인시설 입구를 노조원과 입소자 20명이 막아섭니다. 재단 이사장이 해당 시설 원장을 부당하게 교체했다며 새로 바뀐 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표현의 자유로 본인이 싫다는데 생활인들이 그 권리를 찾는다는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 계속적으로? 부당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부 반발에 새로 바뀐 원장은 이날 결국 정상적으로 출근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지난달부터 전 시설 원장과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로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공고된 인사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인사가 났던 부분을 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A복지재단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 현장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도와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 인사 논란뿐 아니라 후원금 세입 세출 관련 서류와 수익 회계 서류 등을 토대로 적법한 회계 처리를 거쳤는지, 또 종사자와 설립자가 거주하는 시설물의 용도 확인과 무연고 사망자 유류 금품 처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 시설장 지금 순환보직 시킨 거에 대해서 좀 그것도 볼 거고, 그 후원금에 대한 부분 지금 강요가 있었는지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볼 게 그렇습니다. 도화 씨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A복지재단에 대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현장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학순입니다.